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9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길어지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과 나를 한 무덤
고백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손해보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은 손해보고 사는 것, 자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라이브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서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서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먼저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저희를 또 주님께서 저희를 또 구원의 그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듣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로 그 굶주리는 마음으로 변화받기 원하는 그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또 저희에게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깊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또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학자의 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필요한 그러한 말씀과 저희의 삶의 변화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저는 참 음악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또 그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여기서 피아노를 쳤고 또 우리 자매님도 여기 앞에서 또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좀 음악을 좋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저의 삶에 그 기억나게 하는 것을 좀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이제 뮤직에 대해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제가 저희 카카오톡에 그거를 올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뭘 올렸냐면은 전에, 옛날에. 아,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지휘하는 모습을 제가 올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때 유치원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저도 출연을 했어요. 네, 저도 연예인입니다. KBS 코리안 TV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느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그냥 어린이 프로그램이에요. 노래 자랑인 것 같아요. 아니요, 노래 자랑도 아니에요. 그게 그때 제가 입은 그 유니폼, 그 카스튬도 기억이 나요. 이게 나비였던지 아니면은 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또 춤을 췄어요. 이게 이제 흑백으로 나왔었죠. 네, 그러한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6학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4학년까지 한국 학교 다니다가 6학년서부터 이제 외국 학교로 다녔어요. 외국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영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했죠.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6학년 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느 그 음악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어떻게 생겨진 것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름은 Mrs. Skinner이시고 이분은 좀 몸집이 아주 컸어요. 저는 그렇게 큰 여자를 처음 그때 봤습니다. 금발머리고 또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그냥 아주 그냥 우렁찬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여튼 이 클래스에 이 수업 시간 때 저희가 음악 적성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음악 적성 aptitude test죠. 근데 이것을 미국에도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서 전국적인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우수한 점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테스트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음악이고 또 음악을 또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스 스캐너의 의사란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주 우수한 그 점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악기를 배우라고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저는 악기를 그때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코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그 좀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악기를 그때 못 배웠습니다. 그때 배웠으면은 예, 하여튼 그랬고 또 제가 성가대 지휘자도 했어요. 성가대 지휘자. 아, 이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고. 성가대 지휘자를 했어요. 제가 뭐 기술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갑자기 비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앞에 서서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유치원 때 배운 게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성가대 지휘자까지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음악회,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참 저는 가서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유스 아이들도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또 뭐 그 파트로 또 연주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그 4파트로 이렇게 크게 4파트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관 악기, 뭐 플루트, 그 다음에 금관 악기, 프렌치 홀, 그 다음에 퍼커션, 타악기, 그리고 또 현악기. 이러한 그 악기들이 이제 모여서 한 90명, 뭐 1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연주하는 그 아티스트가 모여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제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이 말씀의 그 타이틀을 영어로 Life of Harmony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며 그런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줬는데 조화를 이루는 삶이 좀 더 마음에 와닿네요. 계속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베드로 전서를 계속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3장, 4장, 5장 계속 나갈 때 똑같은 그러한 theme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어떠한 그 theme이냐면 계속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계속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항상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 격려를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내로 가지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계속 베드로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격려를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왕국으로 새로 우리가 왕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 2장 13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그 내용을 다 합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장 13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라는 그 단어를 볼 때 베드로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가 국가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순종하는 그러한 것과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제 결론을 적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영역 가운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시는 그러한 그 영역을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연주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국가, 일터, 그리고 또 가족,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다 함께 모여서 이제는 또 마지막 결론을 짓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어요.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에 같이 하여다는 그 단어가 바로 영어로 harmony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단어예요. 같이 하여다는 그 단어가 마치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를 그러한 그 연주회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아주 harmony가 있어야 되죠. harmonize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각각 이러한 그 영역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게 또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한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함께 그렇게 보겠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아는 구절이죠. Brothers dwell in unity. Brothers dwell in unity.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또 우리를 격려합니다. 또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은 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harmonize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 마음을 가지려는 용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 가지 마음이 내 마음이면은 다 좋아하죠. Of course. Of course, I want to be one mind as long as that mind is mine.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연합되고 harmonize,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conductor, 이 지휘자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는 모든 사람이 이 지휘자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연주가 가능하죠. 저도 아주 그 성가대에 섰어요. 저 테너 파트. 노래를 또 좋아하니까. 기술은 없지만은 그냥 또 섰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계속
반주자를 그 반주자가 아니죠. 지휘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Keep your eye on her. Keep your eye on him. 그것이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그 지휘자의 행동에 따라 우리가 함께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연합,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sheet music을 주셨어요. 악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지만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guidance, 인도함으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연결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vision statement 기억하시죠? 우리의 vision statement가 영어로 A Fellowship of Jesus Followers United to Magnify God. 연합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광대하게 알리자라는 그러한 Visual Statement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광대하게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광대하게 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또 광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Vision Statement이에요. 지휘자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우리가 함께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각 연주의 그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음악, 어떤 것을 우리가 연주해야 되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동정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정하며 우리는 이 동정하는 것 영어로 또 다른 그 번역에 보면은 compassion, 긍휼함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거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면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배웠어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purpose죠. 그것이 우리의 goal이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짐을 진다. 그러한 것은 정말로 이러한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긍휼히 여기는 것. 고통에 대해 배려심이 상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그러한 동정한 것, sympathy하고 compassion을 가지고 이것은 진짜 세상에서 보기에 참 드물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러한 긍휼한 마음, 이러한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떠나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또 함께 뭐예요? 또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아주 악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의 음악, 덕을 정쾌하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 긍휼하는 그러한 마음, 서로에게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건 너무 잘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정심이 있어야지 함께 울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죠. 이거는 brotherly love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형제 자매,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 우정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33편에 그는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서 예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해요.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냐면은 우리가 함께 동거했을 때, 함께 성전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신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린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우리의 콜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다 아주 다른 그런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의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콜링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일은 우리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여기 나오는 것, 8절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tender heart, tender heart. 참 부드러운 마음. 그러한 분과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그 반대는 어떠하면 무각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Cold heart. 강팍하면 차가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다 나와요. 그 차가운 강팍한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은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세상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죠. 우리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한 그러한 마음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는 어떠한, 어느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의 강팍한 그러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차가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냥, 우리의 교만함에, 이 덮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흘러보낼 수 없죠. 여기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 나오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 겸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발자취의 가장 핵심 에센스는 humility죠. humility.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계속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그랬어요. 그 입술로 거짓 말을 하지 않고 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냐, 어떠한 생각, 마인드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로 다녀간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케스트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은 오늘 나눴던 8절에 나오는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 긍휼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한 그러한 마음이 이것이 다 누구를 가리켜줘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 공동체, 하나 오케스트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8절, 11절, 12절 말씀은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또 인용을 합니다. 시편 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12절은 우리가 8절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10절, 11절, 12절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4편 13절서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도망 다녔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 시기에 위기의 상태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러한 그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D.L.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L. 무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Before I pray that God will fill us, I believe we ought to pray Him to empty us. 하나님께 우리를 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비워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fill me, fill us, fill my life.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체들 앞에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 더 순종하기 원해. 내가 먼저 비울 수 있는 그 기도를 먼저 할 때,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낮아지면, 동정을 하면서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면서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또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 비우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나를 비우면은,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나를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지체들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낮은 자, 애통하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건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먼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Me too.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8절에 나오는 이러한 그 음악을 들려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삶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삶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스럽다,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은 8절 말씀의 내용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루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살아있는 것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이제는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So we look forward to today.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해. 왜? 우리는 삶에 새로운 전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esire to love life and see good days.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good life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고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와 함께 있다는 정말로 친밀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지켜봤어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기 원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봅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죠. 한눈 팔지 않죠. My focus, my attention
나의 그 focus. Focus is on my son.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밀감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것은 우리의 주무시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향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그 동기가 우리한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가치를 믿으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 세상이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도 이 한 분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66편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으셨으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관악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조화를 이루기 원해요. 아름다운 그러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찬양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 광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콜링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도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그러한 그 마음이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지켜보시고 저희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말을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를 부인하지 아니시고 저희를 항상 받아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세상 앞에 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케하는 그 심포니를 우리가 잘 연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모나이즈를 통해서 화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또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D.L. 무리가 기도한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먼저 저희를 비워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애통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사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은 나의 교만함과에 대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저희를 채워주실 그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선한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즐거운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채워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의 그 채우심이
저희 삶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주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계속 우리도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 love you. Bye. Thank you.